그러니까 실제로 학종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한 애들을 우대하겠다는 게 학종이잖아. 이해할 수 있어요? 근데 국영수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해야 되고 줄 찾을 시간을 안 주고, 그리고 이제 학종은 그지? 뽑는 애들 늘려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뭐 쓰는 거니? 자소서를 쓰는 거지. 줄도 제대로 안 찾으면서 찾은 척이라면서 나중에 이제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거잖아. 그지? 저는 경제학과가 어릴 때부터 꿈이라서요.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의 허락하에 학교 텃밭을 분양받아서, 그지? 농경제학과 꿈이었는데 거기에서 뭐니? 예, 뭐 배추와 무를 심기 시작했어요. 그지? 10대 후반의 너희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, 거짓말 잘한 애들에게, 그지?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. 그지? 현실에 그런 애들이 얼마나 있겠니? 맞잖아. 그 학종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, 쌤이 하고 싶은 말은, 그때 자소서를 쓰지 말고, 조금이라도 조금이라 좋으니, 네 줄을 찾아보렴. 오케이? 난 도대체, 뭐를 내 인생의 큰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? 오케이?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. 오케이? 나도 줄 찾는다고 많이 고민하고, 실제로 줄못 찾았어. 그러다가 수업해보니 이게 내 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. 어? 이해할 수 있어? 그래. 찾아보세요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이런 아무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. 이걸 비난한 사람이 있을지라도. 왜냐하면 3, 40대에게 이런 말 하면 내가 비난받을 수 있어. 사회를 비난하고 이러겠지. 내가 열심히 안 사는 줄 아니, 시앙 뭐 이러면서, 그지?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.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, 너희들은 말이야, 10대 후반, 20대 초반이야. 아직 너 인생에 1도 결정 안난 시기야. 아, 이미 결정됐다고 생각하네. 아니, 1도 결정되지 않았어. 맞잖아. 그러니까, 찾아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얘들, 네가 줄을 찾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게 될 수도 있어. 물론 얘도 줄은 찾았지. 소설. 근데 얘는 뭐 했어? 포기했어. 나약하다는 거야. 알수 있어?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소설이겠지.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나? 오케이, 문제 보자.